여러분이 매일 이용하는 쿠팡 참 빠르고 편하다고 느끼셨죠? 그 속엔 무수히 많은 직원들의 발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나면 놀라운 로켓 배송 속 발명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주문한 직후 바로 로켓 배송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하루에 한두 번씩 사람이 직접 주문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하니까 상품을 준비하고 배송이 되기까지 며칠 시간이 걸립니다. 쿠팡은 AI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고객에게 미스가 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FC를 계산해서 주문량을 배분해주고 동시에 현장 작업자도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죠. 게다가 직원들의 업무를 돕는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있어 업무 환경은 더욱 쾌적해지고 고객들은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이 벌써 고객의 집과 가까운 쿠팡 배송센터로 옮겨졌네요. 일반 택배기사분들이 많은 박스를 트럭에 테트리스하듯 싣다 보니까 매번 찾아야 해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물건을 싣기 전부터 같은 배송지의 상품을 잘 분류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한 박스에 묶어주는 패키징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 쿠팡 친구 업무를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그런데 저기 쿠팡 친구가 손에 들고 있는 PDA 보이시나요? 이 AI 비서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쿠팡 친구의 배송 업무를 도와줍니다. 신입 쿠팡 직원들이 배송할 때 또 힘든 점이 건물의 출입구를 찾는 거거든요. 이 가이드 시스템을 개발해서 쿠팡 친구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고객들은 빨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닌가요?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들을 위한 발명도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종이박스로 엄청 출고가 됐었어요. 막 집 앞에 보면 집 문을 막 못 열 정도로 막 이게 박스가 쌓여있는 거죠. 고객들이 받아보는 박스 수도 좀 줄여보고 고객들의 좀 더 친환경적인 유통, 소비 경험까지 개선할 수 있는 걸로 혁신을 좀 해보자. 베이비 아닙니까 이거? 네. 이 크래시백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받아보시는 고객들의 그 경험을 바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자긍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등록된 쿠팡의 특허는 한국에서만 279건. 이러한 신기술들을 통해 쿠팡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듣고 특허 추론을 적극 장려하는 쿠팡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쿠팡은 주기적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열고 사내 다양한 발명자나 창작자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쿠팡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혁신이 고객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팡